오늘 요한복음 말씀보다는 우리 최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제가 누군가가 조상이 기도해주는 조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77년 12월 6일날 제가 20살 되거든요. 처음 교회를 그때 20대 때, 10대 때부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자, 돈이 나를 쫓아다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20대 때 피아트 타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를 거두어 주시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최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참 그런데 이 그렇더라고요. 그 초대 신앙에 누군가가 있으면 가족하고 완전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주의가 효롱대군 17대 손님을 그 종손님 중에서 제사가 한 달이면 막 그냥 막 산이 그냥 막 전심하지 돌덩이처럼 무덤이 있는데 우리 엄마 할머니를 막 제사 음식 하다가 그냥 막 볼일 다 보는 거야.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100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100세 때 돌아가셨는데 시골에는 보면 제가 경북 칠곡군 외가는 매호일동 346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시골에는 보면 이제 그 장래에 초상이 나면 농협에서 그 장의사가 와서 이렇게 그 염을 하고 막 그런 거. 옛날에는 동네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농협에서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 중반 때 그 보니까 너무 어설픈 거예요. 제가 나이는 젊지만 염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내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 없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는 거 희한해 지금도. 그래서 그 할머니를 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내 눈에 안 차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미쳤다 이게 그냥 막 그러면서 네 고모 한 번만 나한테 기회 줘. 한 번만 나한테 기회 줘. 그게 우리 고모가 완전히 저게 네 그거 어디서 배웠노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한 번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제 고마워하게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 네,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뭐 엄청 많으니까 사촌 뭐 고종 사촌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혹시 손 들어봐라 그랬더만 제가 그 제일 오빠예요. 네.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고모 눈치 보고 삼촌 눈치 보더만 3분의 2가 교회 다니는데 3분의 2가 교회 다닌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예수의 축제 분위기로 바꿔졌어요. 그 오늘 최 목사님 찬양하면서 그때가 이렇게 확 생각나는 게 괜히 가슴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가을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물었어. 뭐라 그랬게? 안 된다고 그랬겠죠. 너무 좋다. 우리 욕먹이지 마소. 우리 욕먹이지 마소.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속에서 너것도 아버지 욕먹이지 마라 그 소리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이제는 한 5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아빠 아버지 소리보다 목사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 분위기가 이제 아버지보다는 목사로 인정해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성질이 죽기는 죽었구나. 우리 아들놈이 애를 놓고도 있는데 조그만 큰 소리가 나면 참 그 애를 클 때 같이 안 있어서 천만 다행이거든. 맨날 15년 동안 했거든. 어떤 데 가도 막 처음에 귀국하면 막 우리 아들놈들은 저것만 치마 따라 붙들고 뒤에 숨었다니까. 저것만 자고 있으면 막 울고 막 했다. 정말로 애들이 같이 안 있었던 게 해외 나갔던 게 참 장가 갈수록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당시에 기부를 했는데 그때도 뭐 아버지가 조금만 큰 소리 치면 애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 또 때리라고 그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아무리 아버지가 뭘 성직해도 장가간 아버지를 내가 때릴 수 있겠나 하겠죠. 참 너무 우리 최 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옛날이 생각이 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요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요절. 영이 나왔다. 그날이 아직입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사모하는 사람.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안식일에 나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빛선교 방송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는 질서 있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정도를 걸어가는 그 방송의 요원으로서 늘 각성하며 그 각성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구들이 왕창 그냥 쏟아져 나가고 나서 생각하는 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기회를 얼마 동안 줘요. 예수님, 저도 이 예수님이 3년만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저도 그랬더니 목회를 3년만 딱 해야겠다. 3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게 베드로가 그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그 기억되어질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런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그 귀한 사랑이 예수님도 지쳐서서는 어떠하셨을까? 예수님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저는 요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이고 이놈아 나도 지금 피곤하다. 나도 지금 피곤하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찾고 찾으며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성전 사랑하기를 첫사랑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요즘은 많은 교인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잘못이냐 목회자들이 잘못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따져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보고 맨날 왜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고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길이 진짜 옳은 길입니까? 아닌 길입니까? 늘 질문을 하고 있다면 성도들도 사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목회자는 능력 있는 목회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목회자는 무능한 목회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다섯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생각나는 게 없어요. 먼저 자비의 집, 자비를 잃은 자비의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경쟁이 있고 악이 다툼이 있고 자비를 잃어버린 자비의 집.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성도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 주는 목사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간구할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목사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목사님. 성도들은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전 안, 즉 교회 안에는 먼저라는 단어로 인하여 악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자비를 잃어버리고 경쟁만 있는 곳, 그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를 가지면 신리를 따라가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속옷까지 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식어들이 우리 옆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여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었다. 지금은 안식일에 대한 소중함,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이게 얼마만큼 사회에서도 보면 지금 4, 50대들 제가 CEO 모임에서 이제 CEO 모임에 나가면 이제 뭐 기수별로 뭐 1기부터 뭐 10기까지 20기부터 30기까지가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의 에이징이라고 어찌됐든 간에 선후배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그냥 회장님하고 그냥 아버지 빨 되는 사람하고 같은 CEO 기술하고 그냥 막는 거예요. 같은 12기 기술하고 막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느냐 하면 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일만하게 거느리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돈 사랑하기를 첫사랑하듯이 하고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박원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식을 벗어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상식을 벗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그러면 바다에서 배로 올라가는 것이 상식인데 베드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배에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배에서 바다로 내려갔다. 어쩌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저 역시도 우리는 상식과 지식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많은 곳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혈기 마른 자, 맹인, 다리 저런 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안식일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런 얘기입니다. 돌뱅이를 섬기는 그럴보다도 더 성의가 없다. 돌부처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정성이 없다. 돌부처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보다 신령이 일신되어져 있지 않다. 근데 심각한 것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오늘 여기 한 병자가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 병자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한 병자가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실질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뭐 지금 우리나라의 못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비가 와야 웅덩이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발견된 것은 17세기에 발견된 1880년대에 발견된 이건 비가 와야 물이 차는 거야. 비가 와야.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비가 금땡이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에 물이 중동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면 정말 요즘 물이 비 오는 것처럼 저쪽에서 시커먼 구름이 오면 확 지나가면 확 썰고 틀고 내려가거든요. 확 썰고. 그게 길어봤자 30분. 개천이 얼마나 비가 세게 오는가? 개천이 여기 있다가 이리로 와 이렇게 쏟아. 그러니까 거기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가 나와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비의 진 이 베데스다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다. 정말로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애절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소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 결국은 내 병이 낫기 원하여 모인 사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딘가는 분명히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픈 것이 낫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잖아요. 양복을. 제가 양복을 입으면 엄청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되고 사회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처남이 이제 계속해서 노인대학 가는 거 그리고 한 4년 동안 이제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제발 목사님 좀 양복 좀 입고 올라가세요. 양복 좀 입고 올라가세요. 막 저는 거의 뭐 40대 뭐 맨날 현장에 있으니까 뭐 양복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양복 입으면 누가 목 졸르는 것 같아. 목 졸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양복이 체질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변하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은 움직여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재현되기 위해서 삼손은 그렇게 발걸음을 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데스다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이 베데스다에 모인 이 식구들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믿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식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옳은 길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승리되는 것 같지만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의 구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율법이 뭐가 필요해 뭐 이러는 사람. 목사님들께서 율법이 뭐가 필요해? 율법서 그것만 하면 맨날 붙들어 자유.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성질이 지랄 같아서 율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양심의 그리낌이 없는 한 율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한 척 뽑은 얼마든지
제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45년 제 기억 속에는 주님을 로만적으로 봤어요. 율법은 그 예수님 오셔갖고 네 마음 속에 막 이러시니까 내가 막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올곧고 정직함을 주시기 위하여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 메카 가려고 그냥 죽을 동 살 거고 그 사람들은 메카 안 갔다 오면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막 돈 버는 게 뭐 이렇게 먹고 살라고 돈 버는 것보다도 메카 가는 자기 하라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은 천당 가려고 돈 버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천당 가려고 일도 하고 천당 가려고 성경도 보고 천당 가려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천당 가려고 찬양도 오늘 그 38년 된 환자가 그 환자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그 요양원을 이제 신방을 가는데 거기 가보면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살려고 그랬지? 그게 숨 쉬고 있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계실까? 그게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 그런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 속에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옛날에 경범죄 잡혀갖고 구르고 살면서 그 아침에 문 열릴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가보셨어요, 오 목사님? 그죠? 오 목사님 경범죄 진짜로? 그 아침에 그런데 정말 보면 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 어떤 김밥 아줌마는 일부러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김밥 팔라고. 김밥 팔라고 일부러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한테 다 집어넣죠. 금방 팔리거든. 그러니까 6시간만 있으면 담보다에 다 팔고 나오는 거야. 목적이 뚜렷해요. 목적이 그냥 그 경범죄로 잡혀갔을 때 그 아침에 문이 열릴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천국 들어가면 이것보다는 천배는 더 웃기다. 제가 원래 보석장사를 해서 잘 알잖아요. 좋은 거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도 가짜가 있다니까 가짜가. 이미테이션. 네. 네. 그걸 만들잖아요.
나쁘게 만들려면 원본이 없으면 못 만들어. 그 이미테이션도 톱 A급, A급, B급, C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가까운 톱 A급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을 참다운 그리스도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올곧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걸 이 원본을 가지고 이미테이션을 만드는데 그 톱 A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라인더에다가 C급은 두 번 하게 되면 톱 A급은 200번을 해야 됩니다. 달고 그러니까 아주 미션 이 그 세공한 그 그라인더는 손보다도 더 정교한 C급이 있습니다. 원본에 들고 가도 그 회사에 들고 가도 자기 건 이미테이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톱 A급 된 이미테이션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는 된 원본 같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원본 같이는 될 수 없지만 원본에 가까이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단히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신도도 우리 교회 신도들은 이제 완전 단련이 돼갖고 오늘은 또 목사님이 뭘 가지고 혼을 내실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수술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수술되어지지 않으려고 맨날 아가새끼나 바르고 위로나 하고 이거 해갖고 되어질 수가 없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의 그 기쁨을 상상하시면서 천려역정을 썼던 존 버넌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천국 문 앞에도 지옥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지금 뭐 다이아몬드 3분만 돼도 그냥 1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는 문짝이 다이아몬드래. 마룻바닥에 전부 다이아몬드 달아놨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뭐 천국에는 일이 뭐 이 땅에서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는 일도 없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에서 목사 천국을 더 바꾼 줄 믿으신다.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그것을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그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갖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다. 100년 동안 죽으라고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갈 짐승들은 내가목이라고 그러는데 내가목이라고 그러니까 다 100년 동안 저축해갖고 갖고 들어가 갖고 지금부터 천국 가서 먹고 살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현웅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거듭날 수 없다. 지성 요즘 그냥 막 지식이 성경대로 보면 지식이 그냥 막 폭주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지금 13살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럴게요? 그 잘못 설명해달라 완전 때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밖에 기도하고 공부도 해서 알려줄 때 조금만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분이 되어주셨던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니라고 하신 단어는 성경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산상수산에서 가르치시니 그 다음부터 다 돈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되는 목사가 되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불만 나가도 목사님, 하지만 쌓여도 목사님, 쓰레기 봉투가 없어도 목사님,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쁘죠. 조금만 목사님이 이거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같이 들어오고 얼마나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야. 그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도 옆에서 하지마 목사님 다 시켜. 자, 오늘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되어졌고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것이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식일을 기다렸던 이 38년 된 환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명이 진짜 내 생명으로 되어졌을 때 나는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한빛성교의 모든 식구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